안녕하세요, 바라기 친구들, 혜선이에요.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아세요? 난 역시나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사람인가봐. 처음 들었어. 광고는 아닌데 제가 이번에 불닭볶음면에서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물을 받았어요. 봐봐. 짜잔! 네, 여러분, 이렇게 총 1일부터 24일까지 있는 하루하루 선물 받는 기분으로 열어보라고 하는, 생각보다 많이 무겁네요? 뭐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걸까? 올해도 불닭 브랜드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2년의 끝을 불닭 어드벤트 캘린더와 함께 도전과 즐거움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닭 브랜드는 맛, 재미와 도전의 문화를 전달하며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할게요. 감사합니다. SNS에 포스팅하실 경우 사냥식품으로부터 무료 증정 받은 제품인 것을 기재해주세요. 무료 증정, 단순 선물, 제품 협찬? 뭐 그런 거. 자, 그러면 일단 뭐가 있을지 한번 하나하나 미리미리 까봅시다. 뭐부터 까볼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숫자 있으세요? 일단은 2022년이니까 22번을 한번 까볼까요? 뭐가 들어있니?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 와, 님들,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불닭볶음면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나 딱히 먹어본 적이 별로 없다? 제가 오늘은 하필 친구 생일 때문에 밥을 사줘야 돼가지고 곧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먹는 거는 뒤에 슬쩍슬쩍 갖다 붙이면서 편집을 해볼게요.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 불닭 파이어 레벨 2. 후첨 액상 소스랑 후첨 네 가지 치즈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맵다 맛 느낌? 맵진 않네, 뭐지? 하는 시간차의 변화가 있네요. 치즈 때문인가 약간 좀 짭조름하고 치즈를 더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고. 짜다. 불닭볶음면 짬뽕 있는 거 저만 몰랐나요? 고기 짬뽕이래. 짬뽕이 있다면 짜장도 있겠죠? 이걸로 하루하루 한 끼를 불닭볶음면으로 하면 행복하긴 하겠다. 나 군침 돌아. 후레이크에 액상 소스에 후첨 조미유. 면 굵은 거 봐요. 와, 불향 제대로 난다. 고기 후레이크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크다. 와, 조미유 때문인지 불맛 제대로예요. 맛있다. 와, 국물이 너무 맛있어. 와, 얘 진짜 밥 말아 먹고 싶다. 매운가? 아니, 매운 거겠지? 이게 뜨거워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매운기가 올라와서 하는 거겠지? 예, 생각을 하게 되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짜장이랑 짬뽕 정도는 참으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우, 술도 안 마셨는데 해장되는 기분이네. 짠! 러블리 핫 불닭볶음면. 이게 뭐야? 나만 몰라요? 응? 이? 어? 핵불닭을 뒤집어탁. 오, 아, 덜 매운 거구나. 완전 러블리한 매운맛. 짠. 오. 진짜 맵네. 기존의 불닭볶음면이 매운 사람들은 이거 약간 매콤한 거 같은데 왜 하나도 안 맵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짠. 로제 불닭, 이거는 믿고 먹는 거지. 이거는, 에이. 오케이, 스킵. 짜장, 아! 11번에 짬뽕이 있었으면 3번엔 짜장이 있네요. 여기는 후레이크랑 액상 스프, 분말 스프 이렇게 들어있어요. 물 60ml 남기고 물을 따라버린 게, 오케이. 오, 후레이크가 굉장히 큼지막큼지막하네요. 아, 물이 너무 많다. 아우, 이것이. 막 그렇게 많이 안 맵는데요? 안 매운데요? 맛있다. 아, 역시 짜장라면은 김치지. 얘는 진짜 생각보다 안 맵네요. 왜지?
닭다리 볶음 면은 뭐야? 우와 나 이거 처음 봐. 정말 상상도 못한 정체다. 궁금하다. 이게 무슨 맛일까? 지금 이렇게 만져보는데 안쪽에 스프가 좀 물렁물렁해요. 짠. 풀떼기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보이세요? 연풀들. 오,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뭐지? 기존의 그냥 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매운데 약간 하는 게 올라오네요. 코다리 느낌? 혼 잘 모르겠어. 그 코다리찜 향의 특유의 냄새를 미세하게 넣어놨는데 굳이 불닭볶음면을 먹을 거면 이거 말고 그냥 정말 기존의 불닭볶음면을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5번은 어? 얘 아, 똑같은 것도 겹치는 게 있구나. 로제. 어? 어? 괜찮아요? 불닭이 아니라 많이 놀랬죠? 9번 핵불닭볶음면. 진짜 이거 먹으면 속이 하더라고요.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 11번은 아까 봤던 불닭짬뽕. 12번은 우와 이게 뭐야? 아 내가 놀라는 거는 다 상상도 못한 정체 이런 게 있네요. 이거 처음 봐. 뭐야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뭐야? 우돈 사골 곰탕면. 우사골의 깊고 진한 국물에 돈사골의 구수함을 더한 우돈 사골 곰탕면. 쌀면이래요. 맛있겠다. 너무 궁금하다. 이거 무슨 맛이야? 약간 이 끝에 쪽에 뭔가 신기한 게 많네. 분말 스프랑 후추 후레이크랑 선천 후레이크 이렇게 있어요. 짠. 향부터가 약간 후추향과 함께 사골 향이 나요. 근데 저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이 곰탕, 사골 곰탕 향이 제대로 나는데? 딱 그 대파랑 후추의 그 어우러짐 알죠? 너무 좋은데요? 제 취향으로서는 약간 밥 말아 먹는 게 최고일 것 같은? 김치 얹어 먹는 거 진짜 최고!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13번 얘도 핵불닭. 크림 까르보 불닭 짬뽕. 16번 우와! 역시 끝쪽에 신기한 게 많다니까요? 삼양라면 매운맛이래. 신기하다. 삼양라면 매운맛 처음 봐요. 분말 스프 후레이크. 진짜 말 그대로 삼양라면의 약간 매콤한 맛? 너무 말 그대로인데요? 여전한 이 햄 후레이크. 너무 말 그대로 그냥 삼양라면 맛에 조금 더 매운 맛이라 또 엄청 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며칠째 라면을 먹은 거야.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많은 라면을 먹은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드디어 17번에는 우리 화끈한 매운맛 불닭볶음면. 18번 네 가지 치즈 볶음면 까르보 불닭볶음면. 또 이 끝에 부분에 또 뭐가 있을지. 20번 오 여러분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나 짜자로니도 처음 보는데. 자 21번 불닭볶음면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 까르보 불닭볶음면 마지막. 오 어? 나 이거 본 적 있어. 아 이게 삼양 거였구나. 여러분 이거 본 적 없어요? 나 어렸을 때 이거 본 적 있는데 먹어본 적도 있을걸?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24번까지 이렇게 귀여운 해피 홀리데이스 불닭 어드벤트 캘린더 언박싱을 해봤고요. 또 집에 이렇게 큰 택배가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일단 까볼게요. 으쌰.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띵동 피부를 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뭐야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잠깐만 캡처를 해야겠는걸? 야! 아우 우와 뭐야 아 세상에. 와우 아 여기 이거 이렇게 들어있군. 아 너 진짜 퍼포먼스구나. 우와 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큰
네, 어쨌든 이렇게 감사한 선물, 이벤트 같은 선물 받고서 잠시나마 기분이 너무 좋았네요. 선물해주신 삼양식품 분들과 이너비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의 영상 콘텐츠 자체는 어드벤트 캘린더였으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하루하루 선물 받는 듯한 기분으로 하루의 시작 또는 하루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참 기발한 제품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구입을 하거나 또는 친구분들한테 선물을 해주는 것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 기분이 좋았거든. 네, 다음에 또 이렇게 기발하거나 재밌는 제품들 같은 거 있으면 또 가져와서 영상 찍을 테니까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